오늘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연애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깨앉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째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씨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해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신학,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신학을 이루었고,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기초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문을 우리는 품고 살고 있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오히려 부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이 1장부터 3장까지 3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그 의문의 해답을 명확하게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경고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그런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과 긍휼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어렵고 힘든 말씀,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는 자는 엄중히 여기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란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유다는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죽었죠. 요시아 왕은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죠. 그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야김 왕 때가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을 행하고 우상을 숭비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궁궐을 짓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 요야김은 하나님 목소리를 청지하지 않는 자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죄를 왜 무관심하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일까? 조바심이죠. 조바심. 이 선지자 하박국의 조바심이죠. 이는 곧 우리의 조바심이죠.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알고 의롭고 고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거 보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조바심을 낸다는 것은 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참기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고난당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허물고 사람을 죽여 산더미처럼 쌓으며 왕을 잡아가고 멸시하고 포악하고 유다를 무너뜨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즐거움 자기 나름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열박을 포악하게 압제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수탈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 공의를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시키는 것 그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악한 나라가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바다의 고기처럼 벌레 취급하듯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악인을 사용해서 택함받은 의인을 삼키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더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더 가지고 부자가 되는지 참 의문스럽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파수꾼처럼 성벽 막루에 서서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으로 이 일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말의 심판으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은 악인도 의인과 함께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